이곳에선 가을 계절꽃이 활짝 핀 강원도의 청전자연도 걸어보고 놀이동산 뺨치는 다이나믹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로 SNS에서 소문난 두타산 아래서 노릇노릇하게 고기 구워 먹으며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동해 1박 2일 여행 코스 지금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해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을에 캠핑을 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동해 코스를 한번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스는 111번 버스를 타고 모두 갈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기에도 좋은 코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동해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무릉별 유천지는 석회석 탄광이 있던 자리에 만든 테마파크로 인공호수와 다양한 계절 식물을 볼 수 있는 정원도 걸을 수 있고 알파인 코스터나 루지 등과 같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는 곳입니다. 무릉별 유천지에 왔습니다. 이제 입장권을 끊고요. 저기 앞에서 이제 셔틀이 있는데 그걸 타고 여기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여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비정거장에는 쇠석장 건물을 개조한 갤러리 겸 카페가 있어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전시관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시는 시멘트 생산에 관한 전시로 간단하게 구경하고 바로 4층 전망 카페로 향했습니다. 뭔가 여기는 진짜 컨셉의 진심인 것 같아요. 시멘트 아이스크림을 시켜봤는데요. 너무 귀엽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스폰도 4부로 주셨네? 맛있네. 흑임자 아이스크림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마시멜로 진짜 잘 구웠다. 바삭바삭하게 마시멜로를 잘 구워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간식도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조금 걸어볼까요? 좀 내려서 걸어오면 이렇게 라벤더 정원이 있습니다. 라벤더는 6월달에 피기 때문에 지금은 꽃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저기에 이제 맨드라미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라벤더 축제는 끝났지만 지금 무릉별 유천지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활짝 펴 있습니다. 맨드라미만 심겨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가을의 대표꽃인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섞여 있어 더욱 화려한 가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차를 한 번 더 타고 오르면 시 정류장에 도착하는데요. 시 정류장에서는 전망대에 오르거나 루지를 타고 매표소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곳 전망대로 가실 분들은 걸어서 다녀오셔야 됩니다. 오늘 길은 트레킹 코스로 되어 있으며 시간은 편도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걸어서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전망대 가는 길이 경사가 약간 있긴 한데요. 전망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길에 봐도 되게 멋있어요. 다 올라가면 두미르 전망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미르 전망대 바로 밑에서 보는 풍경이 더 멋있었어요. 전망 구경까지 다 했다면 이제 루지를 타고 내려갈 차례입니다. 루지는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알파인 코스터를 타러 왔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야 이제 시작인가 봐. 간다. 이야! 오! 여기까지 재밌어! 이야! 속도를 줄이고 싶은데요? 오! 대박! 오! 오! 이야! 이야! 이게 재밌는 게 속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면 덜 밀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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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른쪽으로 동시에 넘겨서 내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형 짚라인도 타보았습니다. 아니, 스윙이 저절로 되네. 짚라인은 평소에 많이 타봤는데 무릉별 유천지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 추가되어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무릉별 유천지를 실컷 즐기고 나서는 버스로 8분이면 도착하는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은 무릉계곡 하류에 위치해 있어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빼곡한 나무 숲속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10월 기준 평일 8,000원, 주말 15,000원으로 이용료가 저렴한 데다가 전기도 사용 가능하고 온수 샤워까지 가능한 가성비 만점의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이 1캠핑장이랑 2캠핑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약한 데는 1캠핑장입니다. 숲 느낌이 많이 나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 깊게 안 들어왔는데도 숲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는 후딱 텐트를 치고 준비해온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되는데? 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볍게 호암솥길을 산책해보았습니다. 호암솥길은 무릉건강숲에서 무릉계곡 제1주차장까지 계곡을 따라 걷는 1.82km의 가벼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곳은 밤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두타산 배틀바위입니다. 배틀바위는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처럼 생긴 바위인데요. 캠핑장이 있는 무릉계곡 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하여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입장료가 있는데요. 2,000원이에요. 이렇게 표를 끊었습니다. 신성교를 지나서 이제 두타산 배틀바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용축폭포까지도 50분이 걸리고 배틀바위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배틀바위로 곧장 오르기 전에 무릉마을석에 잠깐 들러보았습니다. 원만한 길을 따라 조금만 걸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자가 보이는데요. 그 뒤쪽으로 무릉마을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릉마을석은 넓이가 5,00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반석입니다. 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담그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차가워요. 장난 아니다. 그렇게 잠깐의 휴식을 갖고 다시 돌아와 배틀가이 코스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계산이 시작되는데요. 배틀바위까지 1시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입니다. 아니, 계단이 다행히 근데 엄청 그렇게 험한 계단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계단이에요. 근데 이제 1km 남았습니다. 금방 가겠는데. 전망이 여긴 좀 있네. 그래도 이제 능선을 타는 느낌입니다. 고지대에 올라와가지고 멋있다. 이렇게 지금 능선을 타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지금 0.7km 정도 구간인데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봉우리는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여기 0.7km 지나는 구간부터는 이제 능선을 좀 타는 기분이라 평지이기도 하고요. 바람도 좀 불어와서 괜찮습니다. 좀 걸을만 합니다. 아니, 또 내려가네. 이게 산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게 능선을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역시 다시 시작되는 오르막. 0.5km 남았습니다. 아직도 내려가네. 또 다시 시원한 능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요. 이렇게 한 바퀴 바위를 따라 도나 본데 저기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인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계단이 장난 아니네. 경사 몇 도일까 이거는. 배틀바위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미륵바위까지 0.2km. 미륵바위 안 갑니다. 기대되는 순간. 멋있네. 여기서 한 칸만 더 내려가면 배틀바위가 훨씬 더 잘 보이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한 시간 등산으로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니. 힘들긴 했지만 올라온 보람이 있죠. 10월에 단풍 든 두타산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동해에 왔는데 바다 안 보고 가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코스가 동해역 인근에 위치한 한섬해변입니다. 한섬해변은 비교적 조용한 해변이지만 많은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구경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한섬해변에 가신다면 한섬 비터널을 이용한 감성 사진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동해 1박 2일 가을 여행 코스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난 9월 3일간 열렸던 동해 무릉제 축제 영상 보여드리며 마칠게요. 무릉제 첫째 날 밤에는 드론 나이트쇼가 열렸는데요. 일출 명소로 유명한 추암 촛대바위의 일출도 드론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 둘째 날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불빛 퍼레이드가 열려 동해시의 사계를 테마로 한 다양한 퍼레이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릉제 축제에 맞춰 동해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